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대구점 집 청국수 회원입니다. 대프리카죠? 예, 네네. 대프리카. 유명하죠? 대구. 지금도 한번 보세요. 후끈 후끈 그냥 막.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이제 후끈 후끈한 가운데 네. 이제 뜨거운 시간이죠. 하반기 선생님이 봤을 때 네. 요 띠는 진짜 대박이 날 거다. 네. 또 찝어주셔야 돼요. 토끼띠, 말띠, 네. 닭띠. 오. 특히나 닭띠. 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닭띠. 베스트인 거고요.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금전의 흐름이라든지, 뭐, 기운 자체가, 가을의 기운이 아주 막 세게 차고 들어옵니다. 네. 뭐, 금전 흐름이 제일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흐름 자체가 좋아요. 네. 지금 뭐, 토끼띠도 그렇고, 네. 토끼띠도 나쁘지는 올해 뭐, 금전 흐름 자체가 이제, 토끼띠도 뭐 나이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그래도 올해 자체 합이 들어서 괜찮고 닭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하반기 쪽으로는 조금 생각지도 않는 일도 터질 수도 있고 금전의 흐름이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은 풀려간다. 이게 상반기 이제 새해 개면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왜냐면 이분들 자체가 올해 조금 그래도 기운 자체가 좋게 타고는 들어왔어도 네. 상반기는 그렇게 좋지만은 안 했어요. 보통 기운으로 이렇게 갔는데 후반기로 들었으면서부터 네. 7월로 이렇게 8월로 이렇게 들었으면서부터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박난 띠를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 드렸을 네. 때 이제 거침없이 띠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보면 돈과 제일 직결이 금전적인 게 제일 직결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내가 변화를 준다든지, 뭔가 움직임에 또 쉽게 진행이 된다든지, 계획했던 것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네. 것들이 조금 이제 결실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출발점에 서 있다든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저는 그래. 지금 후반기에 이분들이 대박의 기운을 갖고 들어왔는데 후반기 기운이 넘어서면서부터 네. 내년으로는 더 좋은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운이 들어오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요. 후반기 지금 뭐 7월, 8월 뭐 이거 눈 깜빡 세 번만 하면은 후반기 네. 지나가고 내년 기운이잖아요. 네. 한 달, 두 달에 이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또 양띠, 네. 토끼띠, 토끼띠, 말띠, 닭띠. 토끼띠, 말띠, 네네네. 닭띠를 뽑아주셨잖아요. 네. 이 세 분 다시 띠를 한번 호명을 해주시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하반기 진짜 올게 온 거잖아요. 네네. 꼭 받으시라고. 토끼띠, 네. 말띠, 닭띠. 네. 이분들 올해 뭐 상반기에 하고자 한 일들이 미뤄졌고 좀 금전의 흐름이 막혔던 것들이 서서히 풀려가니까 네.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뭐 도전해 보시면 아마 또 이 대박띠에 해당되어 있으니까 좋은 기회를 갖고 빛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